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염원하면서 오늘도 테마술사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마술 도우미 강민정입니다. 네, 테마를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우리는 이제 테마를 넘어서 시장을 지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새로운 얼굴과 함께하고 있죠. 바로 김도준 전문가인데요. 김도준 전문가님 이번 주부터 출연을 하셨고 이제 출연 3일 차입니다. 그런데 벌써 좀 결과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어제 제시했던 한 주 라이트 메탈 하루 만에 수익이 났고요. 오늘 두 자릿수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마찬가지로 주셨던 아진산업도 아직까지도 17%대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또 몇몇 종목들은 오늘 차트 흐름 등 복귀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알찬 방송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준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자, 김도준 전문가님, 오늘도 전자서적을 선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QR코드 방송 시간 중에 띄워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스마트폰 카메라 유저분들은 QR코드 인식시키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준 전문가의 기법 그리고 저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도 선물 빵빵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비밀번호 778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도준 전문가님께 오늘의 시황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보죠.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5월 10일 시황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해외 증시,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금일 예정된 부채 한도 관련해서 협상과 CPI 결과 주시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지금 하락한 상태죠. 예. 금일 다우존스부터 S&P 500, 나스닥까지 다 하락을 하였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전일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기관 동반 순매도 영향으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순매도 영향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코스피 다 그렇죠. 금일 시장도 전일과 비슷하게 약세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시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 테마. 예, 오늘 여러분한테 오늘 제가 선물로 또 준비해서 왔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LG전자 402조입니다. 무려 402조 금맥을 노린다는 뉴스가 떴네요. 뭐죠? 네, 바로 충전기입니다. 역시 LG전자도 여기에 이제 뛰어들기로 작정을 한 것 같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LG전자가 충전기 시장에 뛰어들면은 기존에 있던 충전기 관련 회사들이 좋은가요? 예, 좋습니다. 같이 가죠. 그래서 그 나중에 재료 매매 관련해서는 제가 태풍이 눈 기법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세 종목 아주 좋은 종목들 가지고 왔네요.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포스코 DX 예, 그리고 원익 P&E 아주 종목들 좋은 종목들입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텍이죠. 자, 한국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여기 충전 서비스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는 예. 무려 2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액은 감소를 했지만은 단기 순익 자체는 올라간 것이 눈에 크게 띄고요. 최대 3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물론 항상 제가 이슈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차트와 이슈가 함께 가야지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항상 언제든지 차트가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텍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질 않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미 제가 드렸던 기법 안에서 종목을 드린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죠. 여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대포 기법, 대물포 기법이 나왔네요. 그죠? 예. 자, 대물포 기법이 나오니까 여지없이 상승을 했는데 조금 앞에서 보시면은요, 예. 우리가 배운 거 있죠? 뭐죠? 예. 빅토리 기법. 나왔나요? 예. 화살표가 나온다. 그러면 봉 중심선 끊는다. 조정받고 내려오면 기다렸다가 매수한다. 그랬더니 50%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디스플레이텍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기법 자체가 대포 기법 자체는 예.
4등분선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볼린저 밴드에,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볼린저 밴드에 4등분선을 쓰는 제가 김사부입니다. 그러면 왜 4등분선이냐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선들이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50%, 예,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예, 위쪽에 있는 여기 75% 지점, 예, 그리고 여기 25% 지점, 이런 지점들이 다 각각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얘가 조정을 줬는데 깊이 조정을 줬죠. 조정을 줬는데 저항받고 내려갔던 50% 자리에 다시 지지받으면서 보시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요게 오늘 고개 드는데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종목은 디스플레이텍 집중 관심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자. 네. 자, 디스플레이텍 그다음 종목이죠.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예. 이 종목은 원래 포스코 ICT였죠. 예,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포스코 DX인데 아주 신선한 종목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 사업을 했던 회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리고 동사와 연결돼 생각해서 종속회사들이 IT 사업하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지니어링 사업을 함께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고 그렇죠. 3년 중에 지금 뭡니까? 영업이 최고네요. 예,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나 상승한 것이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주 신선하네요. 아, 깔끔하죠? 예. 마지막 포스코 그룹 계열사입니다. 네, 포스코 그룹 계열사. 더 이상 말할 거 없겠죠? 자, 한번 보시죠. 역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물포 기법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슈만 가지고 드리지 않았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기법은 같이 갑니다. 제일 처음에 종목이 시작할 때 우리가 그렇죠? 시초가에 급등하는 종목. 그러니까 급등주 중에서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뭐라고요? 강민정 아나운서님? 뭐죠? 네? 급등 초기에 잡을 수 있는 우리가 기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등 초기에 잡는 빅토리 기법이죠. 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시네요. 물론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겠죠. 저도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빅토리 나왔나요? 자, 빅토리 화살표가 나왔다. 뭐 한다고요? 중심선을 걷는다. 중심선을 그어야 됩니다. 자, 그동안 준비가 잘 됐는데 예, 여기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차트로 갑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심선을 긋겠습니다. 이렇게 긋죠? 자, 여기 지지받는 게 보이시나요? 예, 조금 크게 확대를 했는데 보이시는 좋겠습니다. 자, 지지받고 올라갔더니 130% 상승을 했네요. 역시 예, 빅토리 기법은 강력하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130%대 수익을 주고 조정을 주었죠.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파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70%대 상승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뭐라고요? 70%대. 70%대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게 일파동의 기본입니다. 일반적인 종목.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시세를 주는 종목들은 무려 100% 이상 올라가죠. 바로 130%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상승이 많으면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정도 깊어질 수 있겠구나. 야, 네, 맞습니다. 무려 60%대 조정을 줬어요.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하나의 더 팁을 드리자면 예전에 15% 시장에서는 세력들이 조정을 줄 때에 10%에서 20%대 조정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30%대 상한가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데 지금은 20%에서 40%대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떤 종목은 딥하게 조정을 줘요. 그러면 20%의 의미가 뭡니까? 20%, 25%대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미수, 그렇죠? 신용 미수가 잔고가 제로는 되는 지점이에요. 아니 그렇다면은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한다 말입니까? 신용 미수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20%대 3% 손절하라. 시장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손절하다가 어느 날 깡통 두들기면서 집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깡통 두들기면서 돌아가시는데 비까지 내리는 안타까운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20%에서 40%는 기본적으로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 얘는 얼마까지 갔어요? 예, 깊게 들어갔죠. 예.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자, 그것까지 짚어줘야 되겠죠. 자, 이 종목은 아직 50%선 터치를 안 했는데
그렇죠. 여기 50% 지점이잖아요.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포스코 DX를 알겠습니다. 김사부. 오늘 그렇다면 DX, 포스코 DX 너 죽어봐라 하고 꽉 잡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죠. 5일선이 지금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21선이 여기 있고 5일선이 있는데 캔들이 밑에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고개를 돌려서 5일선이 고개를 돌리는 지점까지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지지를 받고 갈 수도 있고 그 위에 있는 요거 예, 요 선에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요 선은 예, RSI 선을 제가 기준선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재수해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모닉 P&E 맞습니까? 예, 모닉 P&E죠. 이 회사는 급속 완속 홈 충전기 관련해서 보급을 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충전기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다. 예,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차전지 조립 공정 그렇죠? 장비 및 그리고 충전 장비 사이클 관련해서 제조 및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번에 희소식이 있죠. 무슨 소식입니까? 예. 무려 689억 원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디예요? 유럽 배터리 공급사에 2차전지 제조 장비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은 원익 P&E까지 보셨죠? 네. 그러면은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민정 아나운서님, 네. 노란톡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노란톡방에서요, 방송 보시다가 드시는 느낌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드백 노란톡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셔도 노란톡방에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력 차트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의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아래쪽 화면 하단에 네모나게 QR코드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을 시키셔서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때 비밀번호 7788 숫자 4자리 걸려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김사부님의 저서 직접 지으신 책을 보시기 편하게 전자파일 형태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문의해보시고 양식에 따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김도준 전문가께 이 노란톡방의 이벤트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죠. 전문가님 어떤 이벤트 진행 중인지 직접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도 USB 여러분 앞에 가지고 나왔죠. 네, 저의 30년 노하우가 집중된 직접 제가 제작을 한 전자책, 그렇죠? 예. 거기에 세력에 대한 존재 의미,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집안채를 나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1년 동안 두문불출을 하면서 제가 유레카를 외쳤던 게 뭐죠? 바로 세력의 존재였습니다. 시장에서 세력을 모르고 주식을 한다. 예, 그것은 깡통차기 십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래서 세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력의 존재가 제가 책에, 전자책에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처음에 작전을 실시할 때에 세력들 팀원들을 모집해서 어떻게 매집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고점에서 개인 투자들에게 떠넘기면서 빠져나오는 마지막 설거지까지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매일 궁금해하시는 게 노란톡방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검색식만 혹시 검색기 신호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빅토리 기법 같은 게 화살표 이런 것만 주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되지 않으시도록 제가 검색식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법이 고스란히 걸려드는 애들만을 뽑아서 드리니까 그 다섯 종목, 여섯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시는 거죠. 그것까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기법, 빅토리 기법뿐만 아니고 대포 기법까지도 다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에 공개된 것들을 좀 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기법 관련해서는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방송상의 시간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차트를 캐놓고 일일이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이 지점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1,2,3,4로 해서 직접 제가 알려드리는데 그것 자체를 동영상으로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 공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린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한 내용들 기법 동영상까지 제가 제공해 드리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USB 같은 경우에는 20분 한정 추첨해서 드리고, 아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 하셔서 이메일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모든 분들에게 예, 드립니다. 뭐를요? 바로 김사부의 기법을 드리겠다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자,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가겠는데, 워닝 PN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차트 가지고 짚고 나서 뒤로 빼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워닝 PN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러니까 종목을 딱 보니까 눈치를 채셨죠. 아하, 대물포 기법, 대포 기법 종목들이 다 이슈하고 맞물려서 올라가는군요.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에 시세를 주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깊이 주고 다시 한번 이제 힘을 추스리고 올라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애들을 제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대물포 기법은 급등주의 눌림목을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그렇죠, 덫을 놓고 기다려서 거기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린저 밴드가 나왔어요. 그죠? 볼린저 밴드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죠? 대물인지 한번 체크해 주셔라 해서 밑에 보시면은, 그렇죠, 50선이 위에 있는데, 50선이 요거죠. 여기가 50선입니다. 여기에 고개를 들고 올라온 자리, 이 자리,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의 4등분선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것을 4등분선으로 보는데, 예,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것 자체가 하나의 장대 양봉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고, 여기도 이제 화살표가 나왔지만, 예, 빅토리 화살표가 여기 나왔죠, 그죠? 예, 여기서 들어가도 큰 수익을 줬습니다만은 60%대 상승을 하고, 자, 60%대죠. 그러니까 얘는 워닝 PN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인 종목 안에 들어가겠네요.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70% 어간에 움직이는 애들은 상승을, 1차 파동 상승하는 애들은 거의 다 일반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선을 그었는데 우리가 빅토리 기법으로 여기 선을 예, 그린색 선을 그었고 그 위에 바로 중심선 50% 선이 있습니다. 요 자리죠. 예. 이 자리에 정확하게 눌림을 주고 지지를 받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자리입니다. 요 자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바로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5일선이 고개를 들고 올리면서 캔들과 맞물려 올라갈 때 그때 들어가셔도 됩니다. 절대 급할 거 없다. 급한 것은 세력입니다. 그렇죠. 세력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적어도 300억, 500억 이상 투입이 돼요. 그러면서 종목을 끌어올려서 가기 때문에 세력이 급하다는 거 항상 명심하십시오. 시장이 갑자기 이상해지면 세력들도 더 급해집니다. 그래서 급등주들은 더 빨리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까지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TS 기법으로 제가 계속해서 오늘은 다이렉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S 기법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할게요. 세력이 들어간 종목에 함께 승선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오늘 처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데일리에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아, TS 기법이 뭐지? 트레저십 매매법? 네, 이것은 제가 30년 노하우, 세력의 존재를 깨닫고 30년 동안 세력의 흐름만을 추적해서 만들어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50가지 넘는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들 중에 강력한 5가지 기법, 그렇죠? 예, 귀한 손님만 오면은 내놓는 그런 귀한 와인 5병 같은 그런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지금 3일간 공개를 하고 있죠. 자, 보물선 기법, TS 기법이라고 하시고요. 자, 보시면 보물선이 있네요. 맞습니다. 왜 보물선이라고 말씀드리나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떤 세력이 들어가서 이렇게 깊은 조정을 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완전히 흔들게 만들죠. 그래서 멘붕에 빠뜨립니다. 이때는 거의 다 손절조차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 세력들은 주가를 끌어올리듯이 하다가 내리고 올리듯이 내리고 올리듯이 내리면서 매집봉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렇죠? 매집봉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들어지면서 위쪽에 있는 슈퍼개미들 물량을 다 받아먹습니다. 그렇게 매집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렇죠? 시중 유통 물량의 거의 한 7, 80%까지 매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어느 날 때가 되면은, 그렇죠? 얘가 깃대가 앞에 있듯이 이렇게 강한
화살표 같은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그랬죠. 바로 그때를 우리는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뚫고 올리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집중하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그 장대 양봉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에서 적어도 30% 되는 상승을 한 종목만 집중하자 말씀을 드렸죠. 아, 감사합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15% 이상 30%. 아니, 그러면 15%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5%는 과거에 세력들이 상한가 15%대가 있었는데 그때 세력만이 상한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래서 세력의 힘의 유무를 바로 알려주는 거고 지금은 뭐죠? 예, 30%가 상한가이기 때문에 30%. 그래서 이 정도는 올려줘야지 적어도 세력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일 수 있습니다. 동호회 세력, 예, 그거는 차치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일파동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일파동을 만드는 자리.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로 했죠. 뭡니까? 바로 빅토리 기법.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3인데 V3, 빅토리 3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번 상승하고 조정주고 눌리는 이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기입니다. 뭐죠? 대물포 기법, 대포 기법. 그래서 D4예요. 아하,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기법들은 엄청 많아요. 급하게 따라붙는 로빈후 기법. 그리고 예, 노스텔지어 손수건 기법이 또 있습니다. 요 주간에 들어가는. 그래서 노스텔지어 손수건 기법 등 기타 등등 50여 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 5가지를 제 얘가 여러분들한테 김사부가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기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력은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억, 5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대충 먹고 나올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 100%에서 300%입니다. 그리고 시즌을 잘 타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500%, 1000%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급등주의 기본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겠다 말씀을 드렸죠. 100%에서 300% 구간입니다. 그래서 파동으로 말씀드리면 1파, 2파, 3파. 우리는 이 구간에 집중하기로 했죠. 왜? 가장 강력한 파동이다. 조정주고 5파동. 우리는 절대 이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우리는 5파동에 절대 물리지 않으리라. 김사부와 함께 하는, 그렇죠? 한 말이죠.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제가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TS, 보물선 매매 기법. 자,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인 나무와 같은 TS 매매법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의 기법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제가 첫날 여러분들을 만나서 소개해드린 빅토르 기법. 급등주의 상승 초기 잡는 진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대물포 기법, 대포 기법. 급등이 상승하고 난 이후에 눌림목 들어가는 구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강민정 아나운서님, 예, 노란톡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고요. 이 방은 방송 중에만 비밀번호 공개합니다. 자, 스마트폰 유저분들은 카메라 앱을 실행하셔서 지금 바로 TV 화면에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TV 화면에서도 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부분을 집중적으로 스캔을 하셔야 되고요. 사진을 찍지 마시고 인식만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QR코드 위로 오픈 카톡방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이 오픈 채팅방으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요. 오늘 선물 준비되어 있는 무료 서적도 받아가 보시고요. 또 기법에 관한 강의나 설명은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역시나 요청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7788 숫자 4자리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나는 QR코드를 사용을 잘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역시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고요. 이때 전문가 이름인 김도준 세 글자를 포함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링크를 메시지로 직접 발송해드리니까요.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는 입력하고 들어오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노란톡방 안내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전문가님 불러볼까요? 김도준 전문가 나와주세요. 네, 김도준입니다. 그렇죠. 노란톡방 비밀번호 뭐라고요? 7788. 칙칙폭폭이네요. 예,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죠? 네.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 세력 잡는 빅토리 기법. 제가 화살표 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화살표에다가 뭐까지 드린다고요? 검색기까지 꼭 넣어서 챙겨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글이란 기법이에요. 무슨 기법이라고요? 글이란 기법. VR 기법이네요. Volume Ratio. 그러니까 글이랑 지표입니다. 글이랑이 정말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그것과 엔더자 글이대근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글이랑은 뭐와 같다고요? 지문과 같아. 지문이 한번 찍히면은 그렇죠? 예,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죠. 맞습니다. 세력의 출입 유무 인아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여러분들 차트 보실 필요도 없다.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급등주의 상승 초기에 집중해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예, 바로 빅토리 기법입니다. 자, 두 번째 기법, 세력 잡는 대물포 기법이죠. 대포 기법이라고 우리 약칭을 하도록 하고요. 자, 대포 기법은 한번 상승하고 난 이후에 조정주는 눌림목 구간을 쫙하게 짚어서 들어갈 수 있는 기법이에요. 그것도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100%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잠 볼린저가 이 볼린저 밴드를 만들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바로 기법이 대물포 기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력한 3파동, 가장 강력한 파동, 엘리엇 파동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동인 3파동을 집중력으로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자리는 예, 그렇죠. 호랑이가 다니는 그림목에 덫을 놓듯이 딱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아하, 그래요?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급등주 눌림목, 대물포 기법입니다. 그렇죠. 예. 자. 세력 잡는 대물포 기법 보시면은 종목 선정, 먼저 대물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물을 잡기 위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조금 상승하다마는 동호회 같은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100%에서 300%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들은 초반부터 기세가 다릅니다. 그런 애들을 찾아내야 되는 뭘로 찾습니까? 그 애들을 찾으면 4등분선만 우리가 그어주면 되는데 말이죠. 바로 BWI 지표, Bandwidth Index. 그렇죠? 밴드의 폭을 측정해 주는 게 바로 이 BWI입니다. 굉장히 볼린저 밴드와 함께 꼭 가져가야 되는 지표죠. 예,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볼린저 밴드를 논하지 마라. 네, 김사부 왈입니다. 자, 적어도 그래서 밴드 폭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1파동에서 만들어낸 예의 파동의 폭이 적어도 볼린저 폭입니다. 30에서 50 정도는 돼줘야 된다. 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앞에도 드렸죠. 그렇죠. 노란 톡방에 들어와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노란 톡방에 오셔서, 그거 좋은 기법이 있는데 USB에 신호만 드리나요? 화살표만 주나요? 이런 말씀들 하셔서 제가 종목 빠지지 않도록 금색기도 같이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법 동영상까지 다 드리고요. 자, 20분 추첨 그리고 네, 다른 분들 이메일 주시는 모든 분께 제가 김사부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복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호흡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급피치로 올리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잠깐 노란톡방 관련해서는 이미 강민정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신을 한 번 더 차리고 여기서 제가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히든 종목 복귀. 네. 여러분 제가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5월 8일이었습니다. 언제요? 5월 8일. 5월 8일이었습니다. 자. 5월 8일 날, 예, 빅토리 기법으로 신호 포착하고, 예, 상승률 6.5%를 기록한 게 뭐냐?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 제가 드렸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얘가 정말 보물선 트레저시 기법이 맞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보시면 보물선을 딱 얹어보니까 어때요? 보이시나요? 예, 보이셔야 됩니다. 자, 딥하게 조정을 주는 자리가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그림을 한 번 더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네요. 보물선 정확하게 잡히나요? 예. 자, 그래서 1파동 깊이 조정을 줘버렸죠? 그죠? 여기서. 예, 1번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구간을 보세요. 이렇게 올렸다가 마치 상승할 것처럼 만들고는 안 하죠. 그러면서 위쪽에 있는 물량을 다 받아먹습니다.
자, 매집봉돌이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받아 묶고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니까 바로 여기에서 예, 상승꼬리를 올려 갑니다. 바로 여기 우리는 집중 공략하는 3번 자리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중심선을 그어드렸죠. 요 자리, 그죠? 예. 그리고 지지를 정확하게 그 다음날 받고, 그리고 나서, 예, 6.5% 상승하였습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종목은 참 좋은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팍팍 실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DB 하이텍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이하 동문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6.5% 수익을 줬고, 얘는, 그렇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노론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종목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중계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였습니다. 자, 종목 볼게요. 자, 성호전자 기억나시죠? 예. 성호전자. 예. 자고 첫날, 예, 5월 8일이네요. 빅토리 기법으로 제가 신호 포착하면서 히든 종목으로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예. 이 종목 2025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 종목이 당일날 19% 상승했는데 눌림 주고 기차게 올라갔어요. 그죠? 아름답게 조정을 주고 제가 방송하는 중간에 조정 주고 올라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충분히 방송하시면서 이 종목 들어가셨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전일도 마찬가지로 14%대 상승을 하였습니다. 예, 여기 요 자리죠. 그래서 윗꼬리를 달아 올리지만 예, 이렇게 수익을 주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공략하실 때 오늘 제가 한 가지 중요한 하나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요. 절대 차트를 쳐다보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되세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마치 낚시하면 우리가 미끼를 던지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거기에 걸려들면 물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지 마시고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가면 5%면 5%. 기본 1차는 보통 수익을 생각하실 때 1차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이 좀 약할 경우에는 5% 정도의 자동 매도 걸어두세요. 시장이 약한 경우에. 시장이 강하면 7%. 예. 그 정도의 자동 매도를 하죠.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내 가진 물량의 70% 정도 1차 매도 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3%면요. 1년이면 하루에 1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수익만 계속 나잖아요. 1억 넘습니다. 왜 그렇죠? 예. 이게 복리의 기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금에서 그렇죠. 수익이 붙고 수익하고 원금이 하나가 돼서 그 다음 날 또 굴러가죠. 예. 계속해서 굴러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3%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는 또 3%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큰 소리 치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1차에 무조건 5%에 눈 딱 감고 걸어두세요. 자동 매도. 아셨죠? 그리고 물량은 항상 조절하면서 가자. 이 내용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뉴턴의 진자 가지고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하고요.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빅토리 신호가 나오고, 그렇죠? 예, 빅토리 신호가 나오고, 자, 빅토리 신호 나오면 두 군데 매수 타점이 있습니다. 여기 50% 지점과 그리고 요 위에. 자, 50%가 그럼 왜 그렇게 중요한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볼린저 밴드도 50%고, 아니, 장대 양봉이 나온 15% 이상 장대 양봉에도 김사부, 중심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끊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세력이요.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절대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력들이 흔히 말하는 자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종목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과정을 겪죠. 참 안 좋은 매매였던 이 앞에 문제가 됐던 통증 매매 이런 건 굉장히 불법이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 시장과 조율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세력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력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50% 선에다가 선을 긋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세력도 물량을 실어갈 때 자신들도 그게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게 오늘 5천만 원 들어갔다면 배팅이 된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면 2,500만 원 정도는 세력의 돈이 들어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중심선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봉 중심선이 의미가 있고요.
특히 존 볼린저가 만든 볼린저 밴드는 상표권 등록까지 돼 있는데 그 볼린저 밴드 하나가 강력한 대물 볼린저 밴드가 나왔을 때는 중심선을 걸 때 정확하게 그 부분에 지지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예, 제 손에 지물이 닳도록 제가 모든 종목들을 돌려보고 돌려보면서 제가 찾아낸 기법이다. 그래서 김사우만의 기법이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중에서 만약에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4등분 선으로 한다면 거의 다 제 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복귀죠. 자, 모베이스 전자. 어느 날, 네, 5월 9일이네, 전일이네, 추천하고 18.9% 상승했죠. 이 종목도 제가 그냥 드린 게 아니고 대물포 기법, 대포 기법에 신호가 포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드린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신호 포착되는 걸 USB에 담아서 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셨네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플하죠. 그렇죠. 예. 심플한 기법, 빅토리 기법과 대물포 기법, 대포 기법을 제가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베이스 전자, 가감없이 말씀드린데 18.9% 상승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기법은 급등주 기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급등주가 불안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설사 힘없이 가는 애들이요.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바람에 추풍낙엽 날아가듯이 뚝쑥 떨어집니다. 급등주는요. 그날 잘 지지해줍니다. 눌리는 것 같지만 다시 올라와요. 아, 그래요? 불사조입니다. 불사조. 불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또 좋아지죠. 제일 빨리 올라갑니다. 대장주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사등분선에 지지를 해 주었고요. 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등분선에 이렇게 지지를 해 줬죠. 그렇죠? 예. 얘는 고가 놀이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75%. 요 지점에 얘가 그렇죠?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렇죠? 지지 받으면서 상승하는 요런. 그리고 화살표 신호까지 또 떠줬네요. 예.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여기 첫 번째 빅토리가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빅토리가 나오는데 여기다 중심선을 끄어도 마찬가지 비슷한 자리였죠. 그럼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에는 더욱더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하, 그렇구나.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복귀합니다. 현대공업도 동일하게 언제 드렸어요? 9일 날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장을 보고 들어왔는데요. 그때 마이너스 한 3% 정도, 4% 정도의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오늘 그날 9일 날 전일이죠. 와서 현대공업을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8%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자면 3% 4% 마이너스 때에 들어가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10% 이상, 11% 12%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제가 드렸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 종목도 대포 기법으로 드렸어요. 맞나요? 네, 확실하죠? 그렇죠. 자, 이 종목 한번 보시죠. 한번 크게 상승을 했네요. 그죠? 상승을 하고, 그렇죠? 네, 눌림을 주는 자리 정확하게 여기 왔습니다. 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올라오는 자리인데요. 자, 사등분선을 꺾어서 고가 놀이 패턴으로 갔기 때문에 75% 고가 놀이 패턴에 올라오는 요 자리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더니 한번 눌려주고 밑에서 저항받다가 올라왔다가 이런 도전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신호를 보면 얘가 뭔가가 시츄에이션이 발생이 되면서 상황이 발생되면서 앞으로 상황 자체가 전개될 수 있는 상승으로 전개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민정 아나운서님. 네, 알겠습니다. 노란 톡방 안내해 드릴게요. 자, 김사부 전문가 김도준 전문가의 노란 톡방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QR코드 아래쪽에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을 시키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사부님께서, 김도준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선물들 그리고 USB 등이 증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셔서 요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마찬가지 걸려있는 방이에요. 7788 숫자 네 자리 적고 입장하시고요. 이 비밀번호는 방송 중에만 알려드린다는 점, 그러니까 7788 네 자리 꼭 기억하셔서 이 채팅방 원활하게 입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빅토리 기법과 대물포 기법을 통해서 공략주를 매일같이 주고 계십니다. 일단 방금 전에 살펴본 성호전자, 오늘도 6%대, 장중에는 10% 넘게 뛰었었고요. 또 오늘 사실 공략주 가운데 가장 좋은 흐름,
눈에 띄는 퍼포먼스 보이는 종목은 한주 라이트 메탈 그리고 아진 산업입니다. 둘 다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노란 톡방에서도 아마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을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들 수익률 리뷰 살짝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종목 리뷰도 중요하죠. 아, 근데 제가 가슴이 떨리는 게 있어요. 아나운서님. 그게 뭐냐면은, 이 시간이 되면은 제가 히든 종목을 주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을, 한주라이트 메탈 뭐 오늘 수익 난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두 자릿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 추천주로 제가 드렸던 종목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히든 종목 드릴 때가 제가 가슴이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럴까요?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흥분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흥분을 낮추시고, 그렇죠. 예. 같이 집중해서 눈을 좀 크게 떠주시고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히든 종목 제가 세 종목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상이몽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집안채를 날렸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난다면 저는 너무나 기쁘죠. 한주라이트 메탈도 정말 저는 아까 오기 전에 춤을 췄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에 제가 댄스 실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히든 종목 한번 보시죠. 자, 플리토네요. 플리토. 그래요. 플리토. 플리토. 자, 그리고 SB 시스템즈. 그리고 한국 무브넥스. 요 세 종목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자. 히든 종목. 예, 보이나요? 이게 자, 플리토입니다. 플리토. 자, 여기 플리토 보이시죠? 자, 이 종목은요. 120%대나 이미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이 나신다면, 얘는 보통 일반적으로 70%대 가는 종목과 좀 다르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상승을 해줬죠. 자, 상승한 만큼, 그렇죠. 예. 상승한 만큼 또 눌림도, 예. 굉장히 기간 조정까지도 하면서 내려왔다가, 그렇죠. 예. 중심선으로 깨고 내려왔죠. 이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개인 투자도 많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들을 항상 선을 거놓고 기다리면은 지지받던 자리, 예, 그렇죠. 올라가다 저항받고 도전하고 저항받고, 예, 저항받다가 위로 올라와서 지지받으면서 자리를 잡고, 예, 이제는 고개까지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인가요?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중심선 끊어놓고서 지그시 기다리시면 되세요. 그리고 오면은 찾고 가시면 됩니다. 종목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기법, 예, 마찬가지로 대포 기법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당연하죠. 눌림목이니까, 그죠? 예. 눌림목 기법, 대포 기법, 그렇죠? 대물포 기법에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왔는데, 자, 보시면은 75%선, 그렇죠? 예, 75% 자리에 올라왔네요. 요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75% 자리죠. 예. 자, 이제는 뭔가 상승 시동을 걸고 있네요. 예. 5일선 타고 올라가나요? 맞습니다. 21선이 어디 있나요? 예. 21선 밑에 있죠? 예. 21선 위에 올라가 있네요. 아, 자리는 상승할 나름의 준비는 다 되어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241선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서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갈 수 있는 자리, 준비된 자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의 강점이 뭡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2의 K-POP, 바로 뭐죠? 웹툰입니다. 아, 웹툰이 대단하죠? 웹툰을 통해서 원작을 가지고서 영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K-웹툰 대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K-웹툰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 기술을 플리터 AI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역 기술이 대단하군요. 맞습니다. 야, 대단하다. 그래서 플리토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뭘로요? 대포 기법으로. 기대하십시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예. 자, 두 번째 SP 시스템입니다. SP 시스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예, 무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 그렇죠? 예, 100% 급등을 했네요. 자, 여기서 잠깐. 초기에, 급등 초기에 나오는 기법이 뭐였죠? 김사부의? 그렇죠. 빅토리 기법.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나왔나요? 나왔나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보입니다. 중심선 찍고 올라가는 자리 갔더니 얼마예요? 100% 갔습니다. 100% 가고 나서 조정 주고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 올라갈 때 계속 들고 가시지 말고 고점에서 익절하시고 또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내려오면 다시 잡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얘가 바로 대물이라는 게 입증이 됐죠. BWI가 50 위에 아주 튼튼하게 대물을 만들어 주었어. 우리는 이것을 볼린저 밴드 전체를 그렇죠 4등분선을 하고 기다렸더니 여기가 봉 중심선이었어요. 어디 가요? 여기가 제가 강조하고 있는 50% 선을 얘들은 아주 이쁘게 상승하고는 올라가서 조정 주는데 얘는 여기서 하네요. 아, 참 착하죠. 예. 이렇게 착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가 너무 지저분한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정서적으로 저는 불안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50%에 정확하게 기간 조정과 함께, 그죠? 예. 기간 조정과 함께 바로 가격 조정까지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50% 선 지지 받고 4등분선에 자,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SB 시스템스. 아니 그러면 SB 시스템스의 이슈는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얘는 예, 이 전기차와 엔더 로봇 관련주라 보시면 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100% 무인 공장 돌리겠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이해가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죠. 예,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죠? 자, 기가에 주시옵소서. 뭐라고요? SB 시스템. 다음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국 무브넥스. 예, 한국 무브넥스 이름 못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 얘는 현대차와 굉장히 긴밀한 공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가는 곳에는 뭐가 있다? 한국 무브넥스가 있다. 얘가 시가총액이 지금 128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 연매출은 1조가 넘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상승할 에너지가 충분하나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차트까지 이쁘게 만들어주고 가는 애입니다. 누가요? 한국 무브넥스. 그렇죠. 오늘 4등분선 바로 대포기법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협력사로서 예,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부품 공장 같이 협력해서 합작해서 건설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한국 무브넥스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 아 그렇다면은 현대차는 IRA에 그렇죠 지원을 못 받아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원료에 관련 제품 관련해서 부품 관련 회사들은 혜택을 받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것까지 보셨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주식 IQ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한국 무버넥스까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이 종목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당연히 여기 보시면 요거까지는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빅토리 기법 요게 먼저 떴죠. 예. 아무리 급해도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중심선 쭉 긋고 했더니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예, 52%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얘는 고가 놀이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 상승 가능성과 조정 가능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안히 지켜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예. 보시고 한번 상승하고 눌림 줄 수 있습니다. RSI 70까지는 적어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한 10% 이상은 상승 에너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해서 오늘 히든 종목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 총 세 가지를 받아왔습니다. 플리토와 SB 시스템스 그리고 한국 무브넥스였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자로 수익이 난 공략주들에 대한 대응 방법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김도준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네, 노란톡방 입장하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비밀번호는 778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